한식, 중식, 양식, 일식 뭐 좋아하세요? 한식이요. 저도 한식이요. 약간 또 의외인 게 되게 많다. 하루에 밥을 꼭 한 번은 먹어야 돼요. 네, 밥. 찌개 이런 것도 좋아해요? 네, 저 다 좋아해요. 다행이다. 너무 잘 맞다.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저도 남자니까 외모라든지 이런 걸 솔직히 많이 보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결이 맞는 사람. 제가 아까 전에 음식 여쭤본 게 결국에는 사람들 만나면은 뭐라도 먹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식습관이 안 맞으면 맞아요. 힘들죠, 힘들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있을 때 즐거움. 네네네. 아,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처음 이미지가 되게 여사친 많을 것 같고 막 맞아, 노는 맞아. 거 좋아할 것 맞아. 같고 좀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 그때 20분 보고 나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아, 진짜? 네, 그래서 애프터를 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게 그거였었거든요.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너는 그 첫인상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문제라고 너 두세 번을 만나봐야 그래. 그 사람을 안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정반대인 모습을 그래. 전날 많이 봐가지고 안 나가서 큰일 날 뻔했어. 그리고 그때 유세영 씨가 본 거 다 다 못 본다고 그랬잖아. 아, 네. 맞아.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없다고 그랬잖아. 네, 그래서 잘 나가셨어요. 네, 전날 좀 많은 반전들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다행이다. 와, 야경. 여자친구랑 싸우면 바로 그날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? 그냥 싸우고 나면 보통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조금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좀 가라앉고 얘기를 하죠. 특히나 이제 제가 잘못한 거면은 먼저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. 어떠신 편이에요? 네, 저도 이렇게 그 날을 넘기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 힘듦이 싫어서 그날 싸우더라도 그냥 그날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안 좋더라고요. 쌓이니까. 그때그때 그때 풀어야 되는구나. 네, 저는 그때그때 푸는 성격. 제가 그걸 좀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. 감정을 몇 날 며칠 그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좀 물어보는 성격. 나랑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. 그치, 구체적인. 그런 거지, 뭐 그런 거지. 사실 저는 볼 때만 느끼지만 동생이랑 얘기한 느낌인데 네. 어떻게 보면 제가 연하잖아요. 네네네. 연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. 단도직입적으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조금 좀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연하에 대해서 뭐 거부감 있거나 뭐 이런 건 없고. 사실 나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네네네, 그렇죠. 원래 이상형이 있어요? 저 약간 좀 선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요. 선한 느낌? 어떤? 선이 굵은 사람 이런 건 안 좋아하고 저는 그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살짝 개그감도 있어.